잠시만. 누구야? 저의 엑스는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감정까지는 없고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저를 떠난 사람이니까 제 거 열심히 하고 힘내야죠. 지금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사이이기 때문에 희망을 보이지 않았고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 있는데 안 왔다. 있는데 없어요. 이때. 근데 그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도. 그렇죠. 그래서 더 편하게. 그래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어. 그러네. 자몽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지금 르세라핌 지금 차트에서 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르세라핌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네. 당연하죠. 언니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뭐. 언니. 열심히 일하는 언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하다, 언니는. 기자 경력도 있으시나 봐요. 아니, 제가 티라서 워낙 이제 싹싹 이게 짝짝하거든요. 티였구나. 맞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죠. 근데 이제 X와 못 본 지도 좀 꽤 됐고 전 사실 다시 생각나는 마음에 다시 만나보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왜 그 친구와는 말이 안 통할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 반지를 바로 채워주지?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연주 씨, 제 X가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그 반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마음을 한 번에 뭔가 표현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네, 갈 길을 정했어 이제. 근데 속는 셈 치고 마우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마우스의 주인공이 예상이 가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안 되면 이제 포기하려고요. 이게 뭐지? 강아지? 이건? 가지? 가지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바지를 잘 입어서 그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서운했어요? 아니!
거짓말. 에이, 뭐가 서운해. 이런 자리인데. 오, 역시 언니. 마음이 아주 넓네. 맞아. 알고 선택한 거야? 알고 선택한 거죠. 근데 좀 그 인연이란 바지가 너무 헷갈리는데, 뭐 언니는 춤추니까 되겠지 해서. 근데 그 인연은 뭐였을까? 유리? 유리인가? 유리인 거 같은데. 아, 그러면 그 사면은 소분이 안 됐던 건가? 그래? 뭔가 누가 누구 건지 알 것 같은데 저는 가요. 최대한 다양한 사람이랑 같이 좀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서 클레이 언니랑 같이 데이트하고 싶어요. 뭔가 힙해 보여서 입고 콘텐츠 찍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그냥 편한 바지를 좋아해서 골라봤어요. 그래도 너 되게 염색도 하고 예뻐졌던데? 언니가 완전 잘 돼가지고 나나 이제 언니랑은 좀 멀어졌구나 했었는데. 아, 그렇게 생각했어? 응! 한 번도 우리가 만난 적 없잖아. 저는 영상은 많이 봤죠. 그 낙규에서도 나왔던데, 레스라핀 낙규. 아, 그 맞아. 무슨 피드백을 원해, 그거. 그렇구나. 그래서 아, 언니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 했어요. 일부러 더 열심히 살았어. 아, 뭔가 언젠가 너를 어떻게든 그쵸,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었잖아. 뭐 마주치더라도. 그때 되게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도 생각을 했었구나. 너도 열심히 하던데, 게임? 저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그니까, 봤어. 오버워치. 나는 깜짝 놀랐다, 좀, 사실. 왜요? 너는 되게 친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되게 먼저 반지 끼워주고. 아, 그거 봤었구나. 나온 김에 뭐 새로 만나고 싶었어? 뭔가 사귀어봐. 야, 좀 언니의 마음도 알지 않을까 싶어서 만나봤는데. 아니, 은주 언니랑 갔는데 그 엉덩이가 하나냐 두 개냐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 반데 은주 언니는 무조건 두 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많이 달랐구나. 좀 얘기해 보니까. 근데 그래서 뭔가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렇지. 저도 이해해. 야, 언니는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러니까 나는 좀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너랑 오랜만에 얘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 친해지면 아, 그때, 그때 좀 다가가거나 뭔가 다른 사람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지. 귀엽다. 귀엽다. 안녕. 어, 젠가다, 젠가. 젠가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거야? 어, 젠가 할까요? 다 같이 해볼까요? 아, 좋아요. 떨어뜨린 사람이 뭐 할래? 뭐 할까? 질문하기. 아, 질문하기. 질문하기.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해가지고 좀 힘들어. 반지는 계속 끼고 있네. 어. 어, 그러게. 진짜 못하겠어. 이거 진짜 아닌데. 아니, 아니. 일단 그건 아니었던 걸로.
갑니다. 어, 갑니다. 아슬아슬한데요. 아슬아슬한데요. 야바이. 이대로 프로게이머라는. 프로게이머라면 정말 프로답게. 언니, 언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언니 맞아? 언니 맞아? 언니 맞아? 나 박연주는 지금 X를 제외하고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 Yes, yes or no? 아직은 한 명 한 명씩을 알아가는 중이라서 또 뭔가 다른 사람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너무 실망스럽고요.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갔다. 그러니까. 벌써 최종 선택? 드디어. 진짜 어려운데? 저는 이 친구 아니면 저 혼자 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전. 근데 일단 서로 다 짝이 있는 눈치여서 일단 저를 선택했을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저희가 함께한 시간과 서로의 궁합을 믿습니다. 일단 근데 뭐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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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 진짜 오랜만이에요, 언니. 그러게. 많이 또 늘었더라. 아. 누가? 한번 가실래요? 와,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고? 밥은 먹었어요? 어? 밥 먹었어요? 아, 아니. 안 먹었어요? 아유.
오므라들어서 짜증나. Yes. Okay. Okay. 속는 셈 치고 마우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이제 포기하려고요. 알고 선택한 거야? 알고 선택한 거죠. 나는 깜짝 놀랐다 좀 사실. 아 그럼 X 말고 새로운 만남을 잡고 있구나. 인형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 걸을 때 또 더 뭔가 기대도 되지만 언니한테 상처 줄까 봐 그게 더 뭔가 마음이 커서 이런 선택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어려운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꿀요의 언니도 만나니까 약간 마음도 편해지고 아 역시 언니인가 싶어서. 이렇게 어려운. 다시 근데 X. 어? 아, X 였다.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박연주 친구야. 선비 언니도 잘 맞았는데 연주 언니도 뭔가 호기심이 가고 계속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저도 먹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콘텐츠도 재밌게 찍어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브이로그 같은 거 찍었는데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호감이 호의도가 올랐습니다. 잘 맞는 사람 그리고 제 개그에 웃어주는 사람이 여전히 연주밖에 없었어요. 선택할 것 같은데요? 웃겼어요. 드디어 말 편하게 해도 돼. 아 완전 편하게, 네 편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금연주 아세요 여러분? 아, 금연주. 저한테 주는 거야? 뭐야? 주는 거야? 어 어때? 뭐야? 유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유나야, 잘 부탁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젤리 반지를 준 거? 너무나 감동적이고 진짜 인생에서 제가 이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선물을 딱 만나는 첫날에 준 유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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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가 다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반지도 껴주고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를 선택했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만약에 일방적이었다면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마음이 언니한테 마음이 크다는 거잖아요, 사실. 뭔가 미련이 없었으면 다른 친구랑 더 시간을 가졌을 텐데? 근데 뭔가 언니의 눈치가 더 보이고 언니한테 미안하고 언니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약간 흔들려서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도 X는 계속 저만 바라봐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하고 바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매칭이 잘 안 된 그런 마음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비록 여기서는 잘 안 되지만 나가서 또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 선비 언니가 저를 선택했다는 걸 들어서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도 뭔가 어딘가에서는 X를 제외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그냥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인데 마음속에서는 뭔가 역시 X가 제일 나의 첫 번째고 뭔가 베스트 베프고 지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다음에 또 하거나 하면 되죠. 저는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언니들과 함께.